안녕하세요. 한국 NI 어플리케이션스 엔지니어 최우진입니다. 테스트나 측정,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하시는데 텍스트 언어를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싫으시고 랩뷰를 시작하고자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쉽고 빠르게 배우실 수 있는 랩뷰 트레이닝 컨텐츠를 업로드 할 건데요. 이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랩뷰를 향한 진입 장벽은 낮추고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구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컨텐츠는 랩뷰 트레이닝 코스의 베이직 레벨 과정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랩뷰를 가지고 노시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학습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한국 NI가 제공하는 정규 교육 과정이 있으니 www.ni.com으로 들어가셔서 교육 과정을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02-3451-3400번 한국 NI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이 온라인 컨텐츠 역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정보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댓글에 적극적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반응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랩뷰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랩뷰는 테스트, 측정,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 I/O 및 데이터와 빠르게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랩뷰는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방식을 통해 하드웨어 설정, 측정 데이터 및 디버깅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요소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시각화 방법을 사용하여 특히 단일 사이클 타임루프 내에서 생성된 여러 신호를 더욱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랩뷰는 1986년 출시된 랩뷰 1.0 버전부터 시작해서 현재 랩뷰 2017 버전까지 릴리즈되어 있습니다. 랩뷰 2017 버전, 그리고 랩뷰의 차세대 버전인 랩뷰 NXG까지 현재 오픈되어 있고요. 이 교육 영상은 랩뷰 2017 버전을 이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서비스 프로그램, 줄여서 SSP를 구매하시면 멤버십을 통하여 전문 엔지니어들에게 전화 및 이메일 기술 지원 외 여러 혜택이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3451-3400 한국 NI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랩뷰로 직접 따라하시려면 설치를 하셔야겠죠? 랩뷰는 ni.com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평가판은 3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ni.com에서 랩뷰 검색하시고 랩뷰란 들어가셔서 평가판 시작하기 누르시고 이메일 주소 누르시고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설치가 다 끝나갈 때 드라이버 설치 파일을 찾는 문구가 나올 수 있는데 랩뷰 기본편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